빨대 엄청납니다. 자, 한번 뒤로 간 다음에, 자, 오늘만큼은 여기서 성격을 보여주겠습니다. 나와, 나와 자식, 내려와봐. 내려와보라고. 내려와봐. 아킬레스건 터지고 싶지 않아. 내려와봐. 그리고 너는 뭐야? 너의 부족원들이 다 죽고 있는데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니네들은 당장 나한테 안 달려. 뭐해? 잠이나 처자고 있다니. 이런 멍청한 부족 같은 어리석은 놈들. 혼자서 살려고 하니까 내가 찾아가서 죽이는 거야. 의리 없는 자식들. 자, 저는 이 불가능한 이 무기로 이 녀석 일기토를 뜨겠어. 자, 이런 녀석은 강하지만 아무리 강해도 맞다보면 죽게 되죠. 자, 우리 한 명이 지금 이 뒤쪽으로 흘러갔어요. 자, 내려와. 내려와. 넌 근접. 뭐야, 다위? 자, 이 녀석한테는 더욱더 좋은 선물을 해줘야겠어요. 자, 밤이라고 합시다. 사실 이 정도 인원이 나오면 동물도 같이 나와줘야 되는데 상대 빡세네. 아니, 이 녀석 또 나와? 자, 어우, 돌칼 정말 센. 앞으로 이 녀석 돌칼로 잡아야겠어. 자, 돌칼을 많이 제작하도록 하죠. 돌칼 정말 좋네요. 뭐야? 됐어요. 사람 목소리 들렸는데 여자예요. 살려두겠습니다. 아무리 무담족이 식인종이라 할지라도 이상하게 살려주고 싶네요. 저 여자가 아줌마가 아니었다면 죽였을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의 엄마겠죠. 이 녀석들은 무조건 처치를 해야 돼. 됐어요. 저는 이미 상당히 강해진 것 같습니다. 자, 저기서 또 저를 노리고 오는 놈이 있네요. 머리를 정확히 땄죠. 자, 근접에서는 창은 무조건 머리를 정확하게 따야 돼요. 자, 모두 다 죽인 것 같습니다. 자, 누가 지금 저에게 뭘 날리는데. 저 위쪽에 있는 놈이구나. 자, 이 녀석 거시기를 대라. 갑시다. 멀리 또 날아갔네. 이제 바깥이 보이네요.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본부를 수색해 출구를 찾으십시오. 어우, 끝났어. 무담족의 땅으로. 무담족 엄청난 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왼자족에는 저렇게 강한 방어구를 낀 놈이 없어요. 아직 왼자족은 많이 나약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병사들이 이게 다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왼자족을 언제든지 침략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 부족원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샤르파다스피 다살와야 마치 하우차다. 우타카르블리모아나 역시 귀성의 자주. 자, 우담족 본토. 우리 지키는 우담족 본토 있고 난이도 매우 어려움. 치명적인 썩은 연기를 둘러싸여 있습니다. 해독제가 있어야 견딜 수 있습니다. 해독제? 이건가? 해독제라는 건 따로 만든 게 없는 것 같은데. 기술에 있나? 식량 증폭제는 있네. 아, 우담족 기술에 있지 않을까? 아,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생각드네. 귀성해자가 준 나뭇잎이 그거라고? 자, 그렇다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뭔 소리야? 어, 내 목소리였어. 미친.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미션 열려가는데 하지만 바로 가면 안 됩니다. 다양한 미션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미션을 모두 다 끝내고 가는 게 맞아요. 전사 카루시를 깨봅시다. 완벽하게 해서 가야 돼요. 카루시, 하이타. 카루시 모그와이타. 하이하사 관아. 자, 눈에는 눈. 자, 미션이 생겼겠네. 봅시다. 어, 여기 위에 있구나. 자, 빠른 이동해서 가겠습니다. 검초를 타고 가도록 하죠. 저 야시기를 부르겠습니다. 자, 다음 파서 우측 상단에 즐겨찾기 아프리카는 우측 하단에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정말 야식에 너무 보고 싶다. 등치가 역시 장난 아니죠. 자, 현재 다음 팟은 80명, 아프리카는 200명 정도 보고 계시는데 추천 한 번씩 누릅시다. 자, 올라갑시다. 자, 이제 미션이 얼마 남지 않았어. 야시가 가자. 카루시 미션을 모두 다 끝내야 돼. 더 강해질 수 있어.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해. 그런 김에서 점프! 됐어. 어, 엄청난 놈이야.
어, 엄청난 놈이죠? 야식이는 그렇게 한순간에 저 정도로 관절이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관절의 크기와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맹수에 비하면 신체적으로는 정말 이런 생존의 상황에선 오히려 안 좋지만 정말 별 볼 일 없지만 하지만 맹수는 다르죠. 사람보다 강하고 뼈가 단단하고 관절도 튼튼하니까. 자, 얼어붙은 칼동굴 발견. 잠깐만, 저기잖아. 아, 여긴 이게 뭐 하는 데지? 자, 이 근처는 맞네요. 자, 여기 정리하는 게 맞아요. 여기 정리하는 게 맞아. 어디야? 최고의 뜯어버려. 넌 야식이야, 이 자식아. 다 먹어버리란 말이야. 왜 이래? 우리 야식이 왜 이래? 야식이 어디 갔어? 야식이 날 버렸어. 날 버리고 혼자 가다니 나쁜 자식. 됐어요. 어, 상당한 병사들이 많은데. 자, 저는 야식이를 이렇게 어그로를 붙여놓고 뒤에서 모든 병력을 제거하겠습니다. 저 녀석은 구조 신호를 부를 수 있는 놈이에요. 반드시 먼저 제거해야 될 녀석이지요. 녀석을 잡았어요. 자, 그 옆에 있는 놈은 독을 날린 놈이네요. 엉덩이가 빗나갔어요. 하지만 녀석은 자신에게 지금 창이 날라오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어요. 자, 달려들어서 녀석을 제거하겠습니다. 됐어. 자, 내 창은 받아갑니다. 자, 마지막 남았네요. 어딨어? 이 녀석! 어우! 자, 야식이, 잠깐만, 야식아. 자, 야식이는 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파밍을 빨리 하겠어. 야생에서 살기 위해선 주인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야생에선 동물과 사람은 배신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버림만 있죠. 영원할 수는 없으니까요. 활력을 많이 얻었어요. 제작합시다. 동물 가죽이 모자라는구만. 동물을 잡아야겠는데. 자, 이 근처인데 설마 모그의 동굴에서 카루시를 찾으십시오. 이게 동굴이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어. 아, 오른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엄청난 동굴이네. 뭐지? 뭐가 밑에 있네?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충분히 올라. 아니, 자동적으로 빨리고 있어. 날 무시하지 말란 말이야. 난 이 정도면 충분히 뛸 수 있어. 난 이 정도면 충분히 뛸 수 있어. 됐어요. 야생에선 강해져야 돼. 저 정도 높이는 언제나 올라가. 제가 카루시야? 자, 아무래도 동료가 다친 것 같네요. 자, 무슨 일이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설마 카루시의 마지막 미션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얘가 죽어가고 있다면. 아니, 이런! I'm Mog. Mog. I'm Ibrashtar. 아, 자신의 눈과 자식을 죽였다는 놈이네. 자신의 눈을 빼가고 자신의 자식을 죽였다는 놈이. 아무래도 이 녀석한테 복수를 하러 온 것 같네요. 좋아다.
이 녀석 제가 없는 사이에 복수 영화를 찍고 있었어요. 우구암브라시다. 아무래도 이 친구는 여기까지인 것 같네. 나의 가루슈, 윈자티이 많아. 하필이 혼자 움직여서 이 친구를 구해낼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초록잎을 카루시에게 전달해라. 아 역시 살려주는 미션이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 전 오히려 못 살릴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살려줄 수 있는 미션이라니 정말 다행입니다. 어떤 놈이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네요. 자 잠깐만 이건 간단하다. 자 불화살을 붙여서 여길 부수는 동안 불을 붙여주는 거지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저놈이 올 수가 없죠. 올려는 순간 불에 타 죽겠죠? 하며 처리했습니다. 자, 초록잎을 카루시에게 전달하면 돼요. 지금 아마 제가 초록잎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바로 주면 될 거예요. 자, 카루시가 살아났어요. 정말 생각지 못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자, 녀석들이 오고 있어요. 저기 있네요. 자 왼쪽에도 있어요. 지금은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바로 창으로 바꿔서 죽여야 돼요. 됐어요. 자 갑시다. 또 한 명이 오고 있네요. 자 재빠르게 제 창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그 창을 날리고 다시 그 창을 주워가면서 한 놈을 마무리하고 다시 그 창들을 주워서 계속해서 죽여야 돼요. 자 창이 만약에 없다면 이런 전략도 싸움에서 필요한 전략이죠. 자, 이제 창이 많이 없어요. 거의 다 죽여가네. 마지막 한 놈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놈은 선물을 내주도록 하죠. 자, 아래쪽에서 다시 놈들이 오고 있어요. 자, 빠르게 다시 그 전략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던지고 다시 한번 창을 던지고 모두 다 창을 수거합니다. 자, 바로 이 창으로 다시 창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자 최대한 카루시를 안전하게 데려가야 돼요. 우리 동료만이 다쳤기 때문에 한 명은 버팀목이 돼줘야 되죠. 왠지 이 친구 불안합니다. 이 친구 왠지 불안해. 왜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어컨. 아이 미친 이래서 미션이 눈에는 눈이었구나. 역시 눈에는 눈. 고통에는 고통이죠. 마그마르와 아이샤유 미수슈 사사. 마치라 와이차수 지나프마스. 라시다. 사실 야생에서는 서로 이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저렇게 아픈 몸은 특히 말이죠. 이 북극 지방에서 과연 집까지 갈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되네요. 자, 눈에는 눈 미션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는 집에 좀 들리도록 합시다. 다음 미션이 이제 많지 않아요. 자, 이게 최후의 미션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말이죠. 먼저 주술사 텐세이를 하고 그 다음엔 이질라족 로샤니 그 다음 우담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템들을 가지고 옵시다.
가죽이 많이 나왔네요. 자, 제작에서 희귀한 깃털 4개, 화살통 제작. 자, 이제 많이 거의 다 마스터를 해가는데, 이 무기를 잠금 해제하려면 이야기의 미션을 진행하십시오. 해골뼈 칼은 독점적으로 제공되는 클럽 보상입니다. 무기에 접근하려면 주 메뉴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걸 무슨 말이야? 아, 이거는 유비소프트의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로그인을 하고 거기서 아마 점수라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거기서 점수가 해당해야지만이 저템을 얻을 수 있지요. 제가 유비소프트한테 정말 빡치는 것 중에 하나는 어쌔신 크리드를 깼는데 어쌔신 크리드에서 새로운 템이 나와요. 그 새로운 템을 얻을 수 있는 건 유비소프트에서 그동안 PC버전으로 혹은 뭐 액박이라든지 플스라든지 다양한 버전으로 어쌔신 크리드를 즐기고 그 포인트를 쌓고 어쌔신 크리드 1에서 쌓고 어쌔신 크리드 2에서 쌓고 어쌔신 크리드 브라더후드에서 쌓고 어쌔신 크리드 4에서 쌓고 그 다음에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에서 쌓고 그 다음에 어쌔신 크리드 신디케이트에서 쌓아서 그 포인트가 레벨이 되고 그 레벨이 높아야지만이 템을 먹을 수가 있어. 저 템을 먹기에 저도 가입을 해봤지만 결국 먹지 못했어. 다음 작품에서 유비소프트는 다음 작품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미션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도전과제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최악이죠. 밤이네. 유비소프트 얘기를 하고 있으면 하루가 지. 너무나도 슬펐던 건 제가 어크를 깰 때 로그인을 안 하고 깼다는 거예요. 유비소프트의 온라인 계정을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다 깼지만 레벨이 되지 못해서 템을 못 먹었어요. 이 분노는 응당 파크라이가 끝나면 CD를 부숴버릴 정도 모르는 엄청난 분노예요. 왜냐면 저는 유비소프트 게임을 자그마치 20만원을 넘게 샀거든요. 30만원 가까이. 그러나 저에겐 오히려 돌아가시오라는 버튼을 주더라고. 유비소프트는 큰 잘못을 해서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배려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크라비 히라키 스파타. 그러지 마. 미친. 거의 이제 미친 걸로 최종 테크트리 타는 건가? 바타리. 태양의 자손인가? 그놈들의 우두머리지요, 여자. 마치 바타리 샬지마스. 크라티 다우스마스. 브라스과 야후 바점. 마스 브라스과 비. 바타리 크라티 카샤. 바타리 크라티 드와이사 크라티 드와야. 그이프와 사크라티 후다과 누사 수셜하인 자슈만 수차야. 이런 미친 다 뭐야, 진짜 멀쩡한 거야? 우크라티스 프라스과 와이다 투 수시 두기스달 드라우바마. 아무래도 제가 이 석기시대 야생에서 가장 최종 포식자로 등극한 것 같습니다. 크라티 가면 밑에 있구나. 자, 이곳인 것 같죠? 자, 여기로 갑시다.
불저항이 생겼다면 바타리 부족을 상대할 때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왜냐면 우담족은 독을 사용하고 바타리족은 불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불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또 면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닌 다른 부족한테는 불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기 때문에 불을 쏩니다. 자, 동물 가죽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져오고. 그래, 통으로 다 가져갑시다. 자, 한 번에 다 통으로 가져도 갑시다. 계속 잊어버려? 참고로 매드맥스라는 게임도 제가 엔딩까지 봐서 유튜브에 업로드 해드렸어요. 매드맥스는 정말 재밌는 게임이에요. 무엇보다 편집을 다 해놨죠. 조만간 유튜브에서 매드맥스도 많은 사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오픈월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드맥스를 정말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매드맥스는 놀랍게도 파크라이보다 훨씬 더 노가다가 심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사실 매드맥스는 평이 많이 갈렸죠. 왜냐면 그 게임은 정말 시원하게 몰아붙여야 되는 게임인데 그런 요소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모래 폭풍도 오면서 자동차를 끌고 나갔을 때 정말 재밌거든요. 엄청납니다. 영화 이상이죠. 그러나 단점이 있다면 템을 모으지 못하고 추가 미션을 깨지 못하면 메인 미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서브 미션을 다 깨고 영상을 찍었어요. 그날 하루 방송 10시간을 5시간을 해야 된다면 5시간은 에바고 최소한 8시간을 하죠. 8시간을 해야 된다면 4시간은 노가드를 했어요. 그 다음 4시간을 노가드를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촬영했어요. 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진행하진 않았을 거예요. 매드맥스는 제가 정말 유튜브 영상 잘 편집해놨어요. 그렇게 하고도 편집을 또 해놨어요. 보시는데 불편함 없이 완벽하게 볼 수 있도록 재밌는 건 놔두고 재미없는 건 빼고 노가다적인 건 완전히 뺐죠. 유튜브에서 조맘은 유튜브에서 매드맥스를 많이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썸네일도 정말 잘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없어요. 아직은 유튜브가 작습니다. 크라티에 가면 한 가지 슬픈 점이 있습니다. 제가 파크라이 프라이머를 하면서 4일 동안 하고 있는데 유튜브 구독자가 하루에 마이너스 최소 50명, 마이너스 60명씩 지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루토